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도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응? 선지로 바로 갑니다. 선지로. 선지로 바로 가는 거예요. Uncontrolled fires tend to be worst. 나왔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응? 관사 배울 때, 최상급 앞에는 너가 분다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너가 빠졌으니까, 응? 최상급인데, 틀린 거 아닙니까? 막 이런다고. 이게 원래는 the worst fires인데, 뒤에 fires가 생략됐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있는 the도 같이 빠져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보면 어법 문제는 항상 쉽게 나옵니다. 수능이나 경찰대나. 아시겠죠? 4번 보겠습니다. As global climate change brings drought and insect infestations. 뭐 이런 게 나오는데, climate change가 뒤에 나오는 이런 거를 가져다 주면서 라고 되니까 적절합니다. 5번에 보니까 관계대명사 줄이 딱 쳐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줄이 딱 쳐있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뭘 봐야 되겠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안 한지 먼저 보세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으면 관계대명사가 오면 적절해요.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그럼 관계대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럼? 뭐 동격이 되시나, 그지? 관계부사나 뭐 이런 게 오면 된다고요. 이런 거는 기본이지, 그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forest fires 이게 주어고, may increase 수로고, 이게 이제 자동사니까 완벽하다고. catastrophically 이건 뭐 부사니까 뭐 없다 치고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5번이 답입니다. 이게 위치가 안 오고 이 경우에는 worry 걱정하고 동격이 되는 that이 오면 되는 거야. 동격의 that. 이렇게 쉽습니다. 어법 문제는. 경찰대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어법 문제부터 푸세요. 아시겠죠? 쉬운 거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1번 보시면은 million에 쳐놓고 million 뒤에 보니까 이거 ha는 hectare라고 읽습니다. 100m by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정사각형. 그만큼의 넓이를 one hectare라고 한다고. 근데 뒤에 보니까 이거 제곱은 square라고 읽어요. square mile입니다, 이게. 근데 million 왔는데 숫자니까 맞고, 이거는 이번에 보시면 have the global 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보면은 선생님 저 뒤에 have 다음에 of가 와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have of the global 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둘다 맞아요. have the 명사 혹은 have of the 명사. 이게 똑같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have하고 뒤에 여기 정관사 the 이걸 이게 빠졌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풀기는 간단하게 풀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내신 시험에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Fire destroys about 350 million hectare, which is 괄호 안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mile을 쓰거든요. 옛날식 도량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50 square mile. 이만큼을 불이 destroy. 다 불태운다. 뭐를? of forest every year. 숲을 매년마다. Some fires are set by humans. 숲에 나는 불은 set by humans. 사람들에 의해서 놓아진다. 뭐 하기에서? To cover up illegal logging. illegal logging 같은 경우는 log은 통나무예요. logging 하면 벌목. 벌목 좋습니다. 나무를 막 자르는 거.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재로 쓰는 거. 팔라고. 그걸 logging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는 거. 그걸 illegal logging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cover up. 걸리면 안 되니까. 감옥 가니까. 이거를 불에다 탔다고. 우기려고. 감추려고. cover up. 이거는 감추다. 이거를 감추려고. or land clearing. 이거 land clearing. 이거는 브라질 이런 데 가시면은 밀림 안에서, 정글 안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화전민이래요, 화전민. 옛날에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산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밭 만들어가지고 밭 농사 짓고. 그렇게 숲을 태워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거를 land clearing이라고 합니다. Others are started by natural causes. Others는 뭘 받아줘요, 이거? Other fires. 다른 불들은, 다른 산불들은 are started. 시작된다. By natural causes.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causes 원인 the greatest fire hazard in the world. 이 hazard 이거는 danger 하고 동의해요. danger 위험. 세상에서 가장 큰 화재 위험은 in sub-Saharan Africa. sub-Saharan은 이 사하라 사막이래 한국말로.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아프리카. Saharan 사막이 한 목줌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목줌. 그 밑으로 다 말하는 거야. 그 밑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다. Which accounts for. 이 account for 또 나왔네 그지? 뭐뭐 있습니까 뜻이? 뭐뭐을 설명하다. 혹은 또 뭐뭐을 차지하다. 그리고 또 뭐뭐에 책임을 지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count 이거는 수능 단골 단어예요. 이거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건 뭐 있어? Accountability 그지? 그것도 나왔었고 그거 수능에 또 나올 거야 아마. 차지하는데 about 대략 half the global total. 이 global total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총량 화재, 화재의 총량의 half 반을 차지한다. 그 sub-Saharan 거기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 그 사막 위쪽으로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에서 가깝고 그 밑으로는 못 사는 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controlled fires. 이 uncontrolled fires는 control 되지 않은 산불. 그 산불도 소방관들이 일부러 내기도 해요. 맞불 논다고 하지.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맞불 논다는데 그게 이제 controlled fire입니다. 일부러 놓는 거. 근데 이거는 억제되지 않은 산불은 tend to be worst. 가장 나쁜 경향이 있다. 어디서? In countries with corrupt or ineffective governments. Corrupt 이거는 부패한 혹은 ineffective 이거는 신통치 않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government 정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And high levels of poverty. Poverty 이거는 가난입니다. 높은 정도의 가난. Civil unrest 이거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 그거를 civil unrest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internal refugees 이거는 전쟁 같은 게 나가지고 피난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Syria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국 전쟁 때 한국도 이랬습니다. internal refugees 부산까지 오셨죠 그때. 이런 나라들에서 가장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As global climate change brings drought and insect infestations. 지구 온난화가 brings 뭐뭐를 가져다 준다. drought 가뭄과 and insect infestations. 이 insect는 여기서는 뭐 좋은 곤충이 아니고 나쁜 곤충들. 예를 들어 뭐 있겠어요? 모기 같은 거, malaria 이런 거 막 옮기는 모기들. 이런 모기들은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위험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는 되게 위험합니다. Infestations 이거는 그런 해충들이 많아지는 거. 해충이나 쥐 같은 애들, 병을 옮기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아지는 거를 Infestations라고 합니다. 어디로? Too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There is a worry that 거기에는 that 이하에 걱정이 있다. Forest fires may increase catastrophically. Catastrophe야 뭡니까? Catastrophe 재앙이라고? 재앙 중에는 뭐뭐가 있어요? 산사태? 좋습니다. 그리고 쓰나미? 이제 그런 거를 catastrophe라고 합니다. 산불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거를 이제 부사형으로 catastrophically 이렇게 부사형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산불이 증가할 것이라는 worry 걱정이 있다. 왜? Global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때문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ire destroys about 350 million hectare 1350 square miles of forest every year. Some fires are set by humans to cover up illegal logging or land clearing. Others are started by natural causes. The greatest fire hazard in the world is in sub-Saharan Africa, which accounts for about half the global total. Uncontrolled fires tend to be worst in countries with corrupt or ineffective governments and high levels of poverty, civil unrest, and internal refugees.
as global climate change brings drought and insect infestations to many parts of the world. There's a worry that forest fires may increase catastrophically.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